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기 기관지 같은 성격인데 여기서 지금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. 사실 이제 요즘에 김정은이도 저렇게 뭐 핵 폐기하려는 제스처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자꾸 이제 낙관론을 억지로라도 이제 표명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잘 되자고 하면 사실 사전에 그렇게 어떤 밑밥을 깔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야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 상대방이 여기에 못 따라줘서 깨진 거야 뭐 이러려는 약간 포석을 깐다든지 어떤 보신주의의 일환으로 사실 해석하는 시각도 이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잘 안 되고 다 깨지고 결렬되고 막 뭐 파기됐을 때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결국은 이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최상은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접점을 더 찾읍시다 하고 이제 연기를 하면서 좀 양보하는 게 최상이고 최악은 이제 블러디 노즈 있잖아요 그 코피 전략 이거를 이제 미국이 선택한다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는 MIT 공대의 핵 개발 전문가가 의견을 냈는데 북미 회담이 만약에 캔슬됐을 때 시나리오 네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 대한 비핵화, 한반도 비핵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양측이 너무 커가지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이제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거.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등 돌리는 거죠. 이거는 사실상 취소라고 보고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연장선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은 열심히 또 핵실험하고 ICBM 뭐 쏘아 올리고 근데 북한 또 미국은 여기에서 제재 더 압박하고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 간다 이거죠.